그쪽이 합격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배울 때랑 표정이 확실히 다른 거.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진짜. 막. 너무 막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우리 네. 중간에 과제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맞아요. 계속 면접을 되게 빡세게 준비했고 전날이 거의 최절정이었죠. 네. 밤새고 그래가지고. 진짜 밤새고 갔어요. 밤새고 갔죠, 면접. 네, 여기도 밤새고 와서 그러니까, 도움 받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되게 안쓰러웠는데 또 계속 서서 우리 시범 강의 했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요? 당연히 물론 좋죠. 네, 합격해서 너무 좋고 아마 저 혼자 준비했었더라면 진짜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걱정 반이에요. 걱정도 되죠. 네. 합격한 건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네. 맞아. 그리고 다 이렇게 소문냈거든요. 아, 한다고? 네. 오, 이 과정 잘했다, 이 과정 신청했고 네, 수업 매주 듣고 이제 준비할 거다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돼서 진짜 네,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사실은 네. 거의 강사 양성을 우리 작년에도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뭐 200시간 넘게 맞아요. 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백지 상태로 왔잖아요. 네. 그것도 그 과정을 듣고 시간이 좀 흘렀었죠. 그렇죠. 시간 많이 흘렀고 그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네. 했었던 기억이 나요. 면접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어. 네. 없었고 강사는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지금 원래 하고 있는 현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 다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준비를 열심히 또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저도 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뻐요. 소식을 저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합격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했을 네. 텐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마침 그날 딱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축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 알리니까 친구들이 뭐래요? 이제 진짜 이거를 거의 1년 전부터 했으니까 계속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데 드디어 진짜 네, 현실이 됐다고. 맞아, 맞아. 첫 단추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진짜 CS 강사에 계속 품고 있었는데. 네. 진짜 여기 안 왔으면 맞아, 지금도 맞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계속 이끌어주니까 그래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시범 강의 처음에 했을 때보다 우리 그때 영상 다 네. 봤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이런 부분 이거 다 개선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또 그게 네. 반영이 되는 거 보고 이분은 더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되게 능숙하고 전문성이 느껴지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면접 때도 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본인이 왜 합격한 것 같아요? 저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합격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진짜 간절했거든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가기 전까지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조금 떨렸다 그래야 되나? 뭔가 대표님 야. 앞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그쵸, 실전도 아니긴 했는데 실전처럼 해야 된건 맞는데 좀 떨렸는데 맞아, 맞아. 그 앞에서는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완전 철판을 깔았다 해야 되나? 진짜? 네. 뭔가 상상이 된다 근데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당당하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자신감을 플러스. 맞아. 사실 근데 이거 연습했으니까 거기서도 네, 자신감 얻게 그쵸. 되는 거죠. 우리 줌으로도 했잖아요. 맞아요. 줌으로 막 그 밤에 비대면으로. 그 마지막 줌이 진짜 도움이 됐어요. 진짜요? 네, 더. 오. 네,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전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줌을 근데 먼저 줌으로 해주신다고 하길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아, 그러셨구나. 네. 그 200시간 하고 또 다른 양성 아카데미에서 네. 자격증 과정을 들었지만, 네. 또 오랜만에 되게 연락을 했잖아요, 저한테도. 네, 그래서 막 상담도 많이 받았었고, 네. 전화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달 뒤에 네. 직접 왔었죠. 네. 그렇게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했잖아요. 맞아, 맞아. 되게 계속 많이 물어봤었고, 네. 기억나요. 응. 상담하고 또 쉬고. 아, 나 혼자 조금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 뭘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준비를 해볼까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안 되고 계속 시간만 흘러지게 돼서, 결국, 그래, 빨리 취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찾았죠. 저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아, 저는 유튜브로 일단 제일 먼저 알게 됐어요. 예티튜드. 네. 오. 그리고 거기에 저처럼 사내 강사 합격하신 분 그 리뷰도 다 봤고요. 아, 진짜요? 네. 다 봤어요. 거의 오. 다 올린 영상을 다 본 것 같아요. 다 보시고 연락을 해주신 네, 거죠? 네. 오. 구독을 했죠.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하고 싶다. 약간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찍는 영상도 누군가한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다른 것보다 합격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처음 강사 이거 면접 준비하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거 또는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물론 시간 준비가 제일 힘들었죠. 당연히. 시간 준비. 네.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쵸? 그쵸. 시간이 거의 면접의 80%를 맞아, 차지하지 맞아. 않았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그래서, 뭐, 내용부터, 제목부터, 그런 게 제일 어려웠어요. 맞아. 내용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강의하는 거. 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뭐, PPT 만들기는 별로 어렵진 않았고요. 내용, 완성하는 거랑 강의 실전하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때 우리 주제부터 내용에 들어갈 것들 네. 그리고 그래도 잘 했잖아요 그런 부분.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이번에는 10분 강의였나요? 네 10분. 10분 강의 했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맞아요. 거의 몇 시간 걸렸죠? 거의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네, 거의 네, 24시간이 그쵸. 걸린 것 같아요. 10분 했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은 시간에 교환도 만들 거고 또 교환에 또 성향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충분히 계속 늘 것 같긴 해요. 지금 우리 아예 거의 백지 상태에서 네. 하는 거니까 아마 이번에 배운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셨구나. 이번 수업을 저랑 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 어떤 부분이었어요? 면접을 보려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체크해주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코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를 일단 받게 돼서 조금 완성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제일 도움이 컸고요. 제가 만든 그 자료를 한 번 더 약간 살을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도움이 컸어요. 맞아. 강의 자료 만든 거를 네. 완성시켜 있는 네. 그런 작업을 같이 도와드렸죠. 네. 맞아. 제가 합격했잖아요. 아마 충분히 다른 분들도 갑자기 여기서 약간의 트레이닝만 조금 해준다면 진짜 합격 가능합니다. 네. 진짜. 근데 사실 저도 되게 희망적이었던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제 강의를 해본 적이 1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면접에 합격을 시켜줘야겠다라는 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도움 많이 됐어요. 정말요? 진짜 다행이에요.